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4월 2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어저께 장중에 미리 예고한 대로 선물이 빠졌으니까요. 다우존스 4.44%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4.41% 하락, 반도체 지수는 5.49% 하락했습니다. 자, 유럽의 독일도 3.94% 하락했고요. 자, 특징이 뭔가 하면요, 전 세계의 주가 흐름이 다 비슷해요. 뭐 어떻게 급락했다가 똑같잖아 이거, 그죠? 똑같아요. 거의 20일 인근에 와서 튕겨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다만 중국이 반등을 좀 더 크게 못하고 쳐졌는데, 이곳은 하락을 더 크게 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일본도 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마감한 상황 챙겨보자면요, 마이너스 1.47%로 추가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다시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이 플러스 0.91%,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은 0.80% 상승이고요. 자, 오일도 바닥 찍으면서 21달러 정도로 올라가는 4.38% 상승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저께 또 한번 휘청했는데 오늘 좀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가 하락 심하게 하지 않고 다시 반등할 수 있고요. 크게 밀린다면 또 상당히 진통을 겪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은 1220원 정거점을 하회하는 듯 했으나 1200원 여기는 그대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좀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 통화수합 1차분 150억 달러 규모로 4월 1일날 집행을 했는데 약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여기 위에 1295원 찍었던 저기 고점보다는 밑에 와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좀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1200원과 1240원 정도 사이에서 왔다갔다 할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하겠습니다. 자, 뭐 엔화라든지, 엔화는 조금 덜 합니다만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다시 강달러 기조, 특히 위안화는 7.10 위안으로 고시된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춤하던 달러 다시 강세로 또 전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제법 괜찮게 움직이다가 쳐졌습니다. 닥터케이는 인버스를 투입했거든요. 인버스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헤징은 잘 됐는데, 그죠? 우리나라도 20일에서 헤딩하고 있죠.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이 그죠? 20일 돌파한 지수가 잘 보이지 않는데, 코스닥이 일단 돌파를 했으니 오늘 얼마나 여기 20일을 잘 지켜내느냐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방송을 올렸는데요, 그죠? 녹화는 7시 넘어서 예약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 들으시라고 올렸는데, 이거 보십시오. 개인 투자자가 1조 1500억 샀습니다. 코스닥은 1000억 샀거든요. 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죠? 아무리 저점에서 사 들어가겠다 해도 이 시장 상황을 좀 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 상당히 안타깝고요. 자,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이, 그죠?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블록딜 소식이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4,680억 달러 블록딜, 테마섹 자회사 아이온 인베스트 지분으로 추정된다. 그죠? 헬스케어까지 합하면 6,300억 현금화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아마 어저께 위에서 밀리니까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겠습니다만 미리 블록딜 소식 이런 거 좀 발 빠른 데서 좀 알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같이 동반 매도세가 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폭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닥터K가 어저께 장 초반에
시작하자 말자 한 2분도 안 돼서 매도하라고 난리 쳤죠. 그 의견 좀잘 들었으면 이 고생을 안할 텐데요. 그죠? 그리고 제가 저가 매수 한다고 조금 들어간 거 있어요. 풀로 먹어내고 27% 먹어내고 그죠? 조금 저가 매수 한다고 그죠? 제가 좀 들어간 부분 있습니다. 이 급한 톡이 왔어요. 잠깐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요. 닥터케이는 인버스로 헤징 좀 해놨으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저께 좀 많이 빠졌는데 헤징 역할을 잘 해내면서 나중에 시장 반등할 때 인버스를 던져버리고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 다 투입해서 셀트리온과 하이닉스 추가 매수해서 잘 빠져나오겠다. 그런 전략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심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7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사 넣어 버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좀 가져보시기를요. 자, 새롭게 또한 팀이 된 황금빛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황금이라 부를게요. 세자 부르려니까 조금 발음이 힘드네요. 화이팅 하고요. 자,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그죠? 장중 내내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죠? 어저께 이렇게 무너질 때 미리 여기서 인버스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10% 가까이 수익 났어요. 그죠? 미리 미리 조짐을 보고, 그리고 해외 선물의 상황을 보고 더 처진다 싶으면 물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해칭을 하고 이런 상황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자금 규모 좀 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같이 하시기를 전 권유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좋아집니다. 윈윈입니다. 저는 저 혼자 좋아지는 상황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 어저께 하이닉스 매수 의견 드렸는데요.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니까 밑으로 쳐졌습니다만, 시장이 반등하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빨리 반등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더 낫거든요. 주가 흐름도 그렇고요. 삼성전자가 훨씬 밀리죠? 자, KMW 어저께 6만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6만 딱 찍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딱 끊었어요. 안 토해냅니다. 퍼펙트! 그죠? 최근에 닥터케이가 좀 날라다녀요. 그죠? 셀트리온 27% 상 수익. 그죠? 셀트리온 제약. 그죠? 상한가 3방. 그죠? KMW. 그죠? 20%다 먹지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잘 가던 와중에 그죠? 세트리온이 한방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추가 매수, 초과 매수하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 지금 18만 4천원권까지 밀리는 걸로 보이는데 참 큰일이에요. 그죠? 참 큰일이고 추가 더 하락해버리면 상당히 지금 손실이 위에서 잡은 분들은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여기 17만 5천원을 안 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MW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던졌어야 되죠, 어저께. 그죠? 그러니까, 고려하고 계신다 했죠? 오시라니까요. 오시면 던져 소리가, 저 시그널 받았으면 몇 프로 세이브 되는 겁니까? 그죠? 회비보다 따따블로 나옵니다. 그죠? 본인들이 다잘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그죠? 나의 비중이 얼마고,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장 시작합니다. 어저께 목이 터져라고 장 초반에 셀트리온 던져 하는 거 들었죠? 그죠? 자, 셀트리온 6% 하락해서 출발합니다. KMW, 와, 또 반동하네. 대박이야, 이거. 대장은 맞아요. 5G에. 와, 진짜 끝내주네, 이거. 자, 세미님, 어차피 금요일까지 무료 체험방 비슷하게 한대 했으니까 여기 57,000원 밀리면 던지기 시작해. 다 던지지 말고, 여기 57,000원 무너지면 3분의 1, 청산하십시오. 차근차근 다 던질 필요는 없어. 대장 중에 대장이에요. 내려오면, 여기 처지면 3분의 1 던지고, 조금 더 처지면 3분의 1 던지고, 더 처지면 다 던지고 나와요.
끝 아닙니다. 밑에 쳐져 내려오면 닥터케인 4일 겁니다. 야, 셀트리움 진짜 징하다. 제가 아침 새벽에 방송하면서 좀 광분을 했습니다. 이게 뭐 잡주도 아니고, 그죠? 시총 8위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밖에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죠? 이래서야 우리나라 주식하는 투자자 중에 상당폭 인원들이 이거 관심이사 하는데요. 그죠? 뭐 뜨문뜨문한 거 왜 그렇게 뜨문뜨문 하겠습니까? 시그널 날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매수 시그널 날라갑니다. 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고민 많이 하지 마십시오. 고민 많이 하지 마십시오. 돈값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꽁을 안 먹어요. 꽁을 안 먹는다고요. 셀트리온 살 수 있습니다. 5%만 사. 셀트리온 5%만 사요. 이거 반등 나올 거야. 5%만 사. 많이 사지 말고. 이게 뭡니까? 딴 게 아니라 웃겨요. 야, 혹시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요?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미국하고 디커플링 요새 기조 많다 그랬습니다. 장중에 잘 버티다가, 그죠? 장중에 잘 버티다가 결국은 선물이 너무 폭락하니까 같이 빠졌지. 최근에 디커플링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사하자마자 올라가잖아. 그죠? 사하자마자 올라간다니까? 그래도 못 믿겠어요? 그래도 같이 하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참. 자, 세미님, 57,000원. 여기 안 깨지면 던지지 말아야 했으니까 아직까지 던지면 안 돼요. 6만원 가면 조금 던져요. 6만원 가면 3분의 1. 알겠죠? 6만원 한 번에 넘어갈지는 좀 아리까리해요. 그러면 3분의 1 던졌는데 더 올라가면 남은 거 있잖아. 3분의 2. 오케이? 여기 내려오면 3분의 1씩 던져요. 자, 오늘 다 오픈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5% 추가. 아, 씨, 어저께 하이닉스 간담회 했던 분들 계십니까? 시장이 갑자기 꼬꾸라지는데 어쩔 수 있습니까? 그죠? 추가합니다. 뭐, 아무 때나 한다고요? No. 시장 양봉 보고 하는 거예요. 시장 다시 꼬꾸라지는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장이 그래도 양봉입니다. 여기. 그죠? 워낙 많이 빠져서 그렇지 1%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코스닥 여기 딱 지지하고 있죠. 인버스는요 냅둡니다. 보험이에요. 보험 알아서 산화하면 됩니다. 그죠? 왜? 인버스는 20% 들어가 있고 주식은 80%면 그죠? 걔들은 그냥 산화하면 됩니다. 그냥 그죠? 장렬하게. 그렇다고 아직까지 마이너스 아닙니다. 어저께 먹은 거 많아요. 인버스도. 희망이. 황금빛님이 저보고 말 놓아라 그랬거든. 디스코하고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편하게 할까? 황금이 이렇게 할게. 황금이
황금이가 뭐야, 황금이가. 말 편하게 합니다. 어차피 가족인데, 뭐. 한 5살 차이 나면 뭐,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자, 세미님, 3분의 1 던져, 그냥, 이거. 그죠? KMW, 3분의 1 던져요. 더 올라가면 3분의 2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요. 3분의 1 던져. 어저께 빠진 거 생각해봐. 3,000도 올라왔습니다. 3,000원. 재수예요, 재수. 셀트리온 제약은 뭐 박살 나겠죠. 그죠? 셀트리온 제약을 안 던지고 있었다면 너무 한거 아닙니까? 여기서 던지라고 난리 쳤고, 우리 인원은 여기서 폭락하기 전에 던져 그랬습니다. 몇천만 원 세이브 시키고, 수익 챙겨 드리고, 몇천만 원 수익 세이브, 손실 세이브 시켜 드리고, 절대 사지 마 그랬거든? 그렇게 한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암울합니다. 나한테 막 디스 까면서 셀트리온 제약 더 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거든요. 보고 있냐? 하면 반말이고, 보고 있어요? 조금 더 세게 해볼까요? 개뿔도 모르면서, 개뿔도. 아니, 여기서 던져야지. 이런 데서 던져야지. 뭘더 올라간다고.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죠? 뭐 이런 거는 못 먹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던지는 게 잘한 거지. 이걸 더 들고 간다고요? 아유, 참 미련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분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한테 태클 그런 애가 있어요. 애인지 뭐 어른인지 몰라도. 아이고, 가는 데 다다 그대로 밀어버리네. 야, 참. 시장이 막 밀려요. 아유,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거 모르겠네. 장난치는 것 같아, 진짜. 1%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0.5가 뭐예요? 한 방에, 그것도. 에이구. 어이없네, 어이없어. 이거 다 던져요, 세민님. 세민님, 다 던져요, KMW. 챙겨요, 그냥. KMW 다 던져요. 밑에 내려오면 사면 돼요, 오늘 말고. 인버스는 다시 플러스 전환. 뭐, 인버스는 그냥 끝까지 들고 간댔습니다. 그냥 들고 갑니다. 그죠? 하이닉스 처지다가 다시 끌어 땡기네. 셀트리온 좀 밀리네요. 5% 살아있습니다. 5%. 대박 다 질러. 안 그랬습니다. 분명히. 분할에 들어가야 돼요. 분할. 한번 받아줘 볼게. 셀트리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것도 다 먹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27% 먹었어요. 풀로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위에서 그냥 물려오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전략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비적으로 내지는, 그죠? 방어적으로 해야 될,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 해야 될 때가 있고, 좀 먹어가면서 지금 수익이 빠방하니 있으니,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간 거 있습니다. 그죠? 희망아, 너도 그런 거 아니야. 말안 해도. 아니, 수익 대박 냈는데, 뭐, 물려 들어갈 거 각오하고 조금만 사보지. 이거 아니야. 응? 야, 참좀 암울하네. 진짜 어이없네. 와. 하이닉스는 안 빠져요. 플러스 납니다. 시장 마이너스 1%인데 하이닉스 플러스 난다고요. 하이닉스, 야. 자, 모처에서 닥터에게
포탈에서 그죠? 전문가 생활을 할 생각 없냐라고 일단 날라왔는데요. 의견 제안이 왔습니다. 닥터K 서울로 진출할까요? 뭐야, 세미님도 이거 하이닉스 갖고 있죠? 추가, 조금만 추가. 이 팔아먹은 거 수익 빠방하게 났으니까 여기 5% 추가. 하이닉스 5% 추가. 지금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료 체험하고 싶다 했잖아. 그죠? 해주는 겁니다. 야, 희망아. 걱정할 거 없다, 야. 살짝 사놓어. 얼마나 많이 사놓는지 잘 모르겠지만. 살짝 사놓고 또 처지지. 또 살짝 사놓어. 돼. 그리고 적당히 빠져놓으면 돼. KMW 더 간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야기했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먹은 거다 토해요. 어저께 생각하세요. 어저께. 내 호주머니 들어온 돈이, 그죠? 진짜 내 돈이에요. 그냥 숫자로 박혀있는 건내돈 아닙니다. 간곡히 제안합니다.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답장을 앞에 인사만 좀 하고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죠? 불러다 놓고 삽질시키면 뭐 하러 갑니까? 그죠? 야, KMW 또 간다. 참. 야, 장이 미쳤어. 이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지금 장이. 황당하다. 지금. 올라가다 이렇게 대박 밀어보면 죽어야 되거든요. 안 죽고 그냥 들어올립니다. 와. 와, 이런 경우 진짜 잘못 봤어요, 진짜로. 좋은 겁니다, 안 빠지니까. 선물도 크게 요동 안 치는데, 물론 여기 위에 탑은 1200개고, 여기 지금 뭐몇개 던지지도 않았잖아요. 보통 이렇게 되려면요, 밑으로 외국인 선물이 팍 때려야 되거든요? 아까 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이 뭐 크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이래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기관 선물이 때렸네, 오늘은. 와. 기관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힘써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98% 이렇게 의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오늘은 기관이 현재 이렇게 좀 힘썼어요. 그죠? 와, 완전,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제꼈다가 그대로 땡겨 올리네? 장 끝까지 이렇게 안될 겁니다. 장 중반 이상쯤 되면 외국인 힘냅니다. 아, 일단은 다행이에요. 일단 다행입니다. 기관이 저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가 이게 그죠? 바스켓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좀 흔든다든지 뭐가 뭐 요동을 치였어. 이거 봐봐. 그죠?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시장 빠지는데 빠졌다 그대로 들어올리죠. 이거 지금 코스피하고 똑같잖아. 당연하죠. 시총 2위니까. 그죠? 삼성전자 보지도 않죠. 볼 것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그냥 기다려요. 삼성전자는. 매수 의견 제시 안 합니다. 하이닉스가 더 빨리 돌아설 거다 했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5분봉입니다. 삼성전자 안 봅니다. 필요 없어요.
셀트리는 다행히 더안 밀립니다. 과감하게 지릅니다. 지를 때 질러야 돼요. 그래야 뭐 되죠. 그죠? 셀트리는 헬스케어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죠? 이게 자금이 조금 분산되면 곤란하긴 한데, 여기가 7만 원권이 딱 지지권이거든요. 여기. 그죠? 뭡니까 이게? 그죠? 코스닥 시총 1위가 모양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죠? 세트리온 사 하자마자 갑니다. 그죠? 좀 전에 추가했거든. 추가. 그죠? 세트리온 추가. 오더 추가. 그죠? 올라갑니다. 요 디스코 손가락 빠지 말고 빨리 사. 쩔이냐? 그럼 어쩔 수 없고. 하이닉스 아까 사한 이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회의 들어간 인원이 좀 있는 것 같네, 지금. 답이 없는 사람들 좀 있어요. 회의 들어간 모양입니다. 아, 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급할 것 없어요. 급할 것 없어. 자, 시장 다시 반등합니다. 다시 보합권으로 올라왔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지? 진짜. 기타 법인 애들이 좀 사들었나? 선물. 아닌데. 금융투자가 사들어오네. 일단 다행입니다. 시장 반등. 인버스 전부 매도 시장 돌았습니다. 일단 나중에 위로 올라오면 튕겨 내려갈 때 다시 삽니다. 인버스 전부 매도. 자, 그러면 인버스는 시장 빠졌으니까 수익 냈어요. 두 개. 수익 냈어요. 수익 낸 걸로 셀트리온하고 하이닉스하고 챙겨 들어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삽니다. 셀트리온. 이렇게 세일할 때 담아가야 돼. 세일할 때 또. 야, 처지면 어떻게? 더 사놓을 겁니다. You got it? 처지면 어떻게? 더 사놓을 거라고요. 저 꼭대기에 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럴 때 세일할 때사 들어갑니다. 그죠? 셀케 올라와라.
며칠 전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갖고 놀더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74,100원이니까 얼마 가는지 한번 볼게요. 상관없어. 좀 밀리려면 밀려라. 이러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디스코야. 쪼라가 아무것도 안 사냐? 응? 디스코야. 쫄았나? 조금 물려도 갈거 각오합니다. 그죠? 조금씩 조금씩밖에 안 사들어가요. 조금씩 조금씩 사들어갑니다. 지지권 임박이거든요.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지지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그죠? KMW는 이제 임무를 다 했으니까 내려와라. Thank you. 자, 여러분들 구독 안 눌렀다면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카톡 링크 있죠, 화살표 저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방송 참고 많이 됐다 생각하시면 슈퍼챗 닥터케이에게 후원 가능합니다. 업무 봐서 아무것도 못했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반반 5%씩 사. 디스코 셀케하고 셀트리온 사. 두 개. 쫄지 말고 사. 셀트리온은 10% 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너 이거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거 인버스 다 던져라 했다. 인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10% 정도는 사 들어가도 돼. 일단 5% 이야기했다. 5% 올라가잖아. 이봐, 아까 74,100원에 이야기했거든. 이거 셀트리온도 이거 186,000원에 이야기했어요. 다 적어놨습니다. 그죠? 쫄지 말라니까. 각각 10% 사, 10%씩 올라간 대박이다 이거. 응? 먹고 먹고 또 먹고 뭔지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들 무료 체험 잘 하고 계십니까? 내일까지 여러분들한테 많이 오픈할게요. 그죠? 시그널 안 틀리잖아. 셀트리온 4하니까 올라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4하니까 올라가잖아요. 믿을 사람 믿으시고 월요일부터 같이 하시죠. 주말에 가입해도, 그죠? 월요일부터 날짜 계산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들어봐요. 새벽에 방송 올린 거 들어보셨죠? 꼭대기에서 셀트리온 13만 2천원에 던지라고 난리 쳤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시 사놨습니다. 그죠? 이거 밑에 중간에 거 그거 안 토해냅니다. 그죠? 시장 돌아서는 것 같으니까 인버스 다 던지라 했다. 디스코 나중에 다시 사놓으면 돼. 나중에 저기 위로 올라오면. 올라간 거 확인했지?
리딩을요,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리딩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대충 얼마에 사시고, 얼마에 매도. 이거 끝이에요, 그냥. 손절가 얼마, 목표치 얼마, 끝. 다른 데 가본 분들이 더잘 알아요, 그거는. 대표님처럼 해준 사람 없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믿겠거든. 딴데 한번 갔다 와보시던가. 자, 미국 선물 한번 같이 챙겨보죠. 미국 선물이 1%대 상승 중입니다. 다행이에요. 같이 반등합니다. 참 변동성 너무 심해. 아,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어저께 그렇게 흔들어 제끼더니 뭐 안심하기 이릅니다만, 그죠? 4% 정도씩 이렇게 빠지면 보통 한번 더 처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긴 이르다 했습니다. 일단 반드시 시도 넣으니 좋은 거 아닙니까? 밑으로 더 처지가지고 시작하면 박살 나는 거거든요. 계좌를 다른 데 옮기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계좌 옮길 시간을 안 줍니다. 사고 팔고 하니까, 그죠? 셀트리온 매수 의견 오늘도 안 틀렸어요. 셀트리온 매수 의견 오늘도 퍼펙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4,100원에 사 그랬습니다. 퍼펙트. 잘 보고 계시죠? 하이닉스는 좀 까랑까랑 하고 있습니다. 냅둬요, 하이닉스는 별 걱정도 안 합니다. 아침에 5% 차 조금 추가해 놓고, 왜 위에서 샀으니까 82,000원대 샀으니까, 그죠? 자, 어저께 방송에서 하이닉스 차 해가지고 손실 봤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저는 손실 아니에요. 인버스로 하이닉스 손실 분더 커버됐습니다. 야, 나한텐 이야기 안 해줬잖아. 어쩔 수 없죠. 아침에 밖에 이야기 못 하는데요. 그죠? 디스코. 아, 오타 너무 심해. 자, 시장이 진짜 변동성이 지금 심해요. 그죠? 자, 아까 하이닉스를 사 넣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유료 채팅방에서 하이닉스 이분이 회의 마치고 언제 나온 것 같은데 사 넣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디스코가 이야기 좀 해줘봐. 디스코가 여기 이야기 한번 해줘봐. 안 바쁘면. 대기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삽니다. 땡기는 거 그래도 보고. 그죠? 그냥 여기 좀 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적당히 사들어 합니다. 그냥. 밀릴 듯 하면서 아랫꼬리 땡기잖아요. 그냥 사들어 갑니다. 그만큼 상황 봐가면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사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좀 반등 좀 해라. 시장 반등 좀 해. 그래야 빠진 거이 셀트리온 형제들 줍줍 할거 아니야. 10%씩 사라 그랬습니다. 10%씩. 더 처지면요? 지지권에서 더 사놓을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만원권 인근에서 사놓을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7만 5천원권 인근까지 만약에 밀리면, 거기까지 안 밀릴 가능성, 현재는 있는데, 그죠? 추가할 겁니다. 돈꽉 있어요. 인버스 판 것도 있고, 돈꽉 있습니다. 많이 안 들어갔거든, 저게.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마음이 진정 많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DJ 같네, 그죠? 프레시 팔런 스노우.
자, 인볼스는 또 여참이 나중에 사노예요. 자, 만약에 셀트리온 경우, 그죠? 여기 위에서 그냥 다 질러버린 사람이 만약에 있잖아요. 대책 없는 겁니다. 그죠? 대책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할 매수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한 방에 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더 가겠지 하면서 한 방에 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분할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가가 낮아지면서, 그죠? 이거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자리예요. 저 지지권이거든요. 이평선 밑에, 5일선 하나 빼고 다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반등 가능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7만원에서 6만 8천원 사이는, 그죠? 한번 지지를 강하게 할 겁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 들어와요. 최근에 매수세 계속 들어옵니다. 외국인. 자,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지금 큰일 났다 했거든. 처지니까 야 여기서라도 조금 환매수하자 환매수하자 그죠?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외국계가 들어와요. 믿어봅시다. 한번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네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 어떤가 봅시다. 매도예요. 그죠?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안 잡혀요.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잡혀야 되는데 어저께 매도 폭탄 맞았거든요. 4천억 이상 매도 폭탄 맞은 거 기억합니다. 어저께 5천억 갔던가 5천억인 것 같아. 그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매도 폭탄 맞았어요. 어저께.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외국인 선물 사들어 옵니다. 이거 봐요. 누적 선물이 외국인 5만 5천 계약입니다. 최대예요. 최대. 제가 최근에 본거 중에 최대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현물 탁탁탁 던지고 선물 사 들어온다고요. 프로그램 매도 차익 그려 놓는 겁니다. 그죠? 외국인이 왜 선물을 매수 들어올까요? 혹시 모를 반등해서 손 빨면 안 되니까. 그죠? 현물을 던지는 데 대한, 그죠? 반대 포지션은 선물로 잡아갑니다. 아주 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큰 걱정은요. 왜? 외국인이 선물 자꾸 사 들어가요. 얘들이 밑으로 조질 것 같은데 5만 계약 사 들어온다고요? 밑으로 조질 건데 5만 계약, 5만 6천 계약 사 들어온다고요? 아이고, 손해인데요. 밑으로 조지면 안 조질 겁니다. 깽이님, 반갑습니다. 지수님이 방송 보고 계신다.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지수님 계시면 나오라, 오바. 무료로는 상담 안 해주시겠죠? No. 닥터K 무료로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죠? 야, 근데 좀 쉽진 않네요. 왜또 처지냐? 미국 선물이 처지냐? 볼까요? 똑같죠? 그죠? 왜 처지냐 하면서 이거 딱 펴니까 이거 처지고 있잖아. 똑같이 움직입니다. 장중에는 거의. 봉 하나까지 같아. 봉 하나까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환율 한번 볼게요.
올라갑니다. 그죠? 닥터K가 어저께 여기에서 3천만 원치, 그죠? 3천만 원치 달러 샀어요. 참. 아이고, 그죠? 올라갈 거 뻔하거든. 아침 방송에서도 뭐라고 먼저 시작했습니까?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2240원대, 그리고 1220원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124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 외국인이 오늘 좀 세게 던지는데요. 지금 45분이죠. 1150억 던지고 있고, 기관은 445억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그래도 228억 사주니까 조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자면요. 이거 같이 큰 전광판 보면서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아직도 IT 전기전자 좀 시원찮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그리고 NC소프트와 같은 인터넷 포탈 게임주가 조금 강세 보이는 것 같네요. 엔터테인먼트 쪽 강세. 5G, 야, 여전히 강세. 5G 핀테크 관심 가지라 했습니다. 강세. 그죠? 야, 너좀 사지? 못 사겠어요. 벌써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면 삽니다. 엔터 쪽이 좀 오늘 괜찮고. 나머지 그만. 야, 세트랜 사면 이제 박살이 나고. 아휴. 야, 티스코야, 안 쫄인다면서 왜 5%밖에 안 사? 형 10% 사라 그러는데, 응? 돈이 후달려? 야, 티스코, 돈 조금 더 있으면 셀트리온 5더 사. 셀트리온 더 사. 쫄지 마, 내려오면 더 사면 돼. 아까 리딩 제가 보니까 74,100원이 아니라 73,800원이더라고요. 그죠? 됐고요. 그 몇백원 차이는 중요한 거 아니고. 차트 날린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한 이후에 몇백원 금방 올라서 그렇지. 10%였지. 디스코는 그냥 나 지금 5더 사라 그럼 15%인데 그냥 10%만 사. 넌 단가 좋으니까 그냥 10%만 사. 방송마다 들어가 꼬박꼬박
싫어야 하나씩 누르는 새끼가 있는데 시간 참 많은가 보다. 응? 무료로 이렇게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뭐가 그리 싫냐?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사할 때는 무엇을 각오하고 사 이렇게 말씀하는 줄 알아요? 욕 속으로 엄청 들어먹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본인들 좋으니까 욕안 하겠죠? 그죠? 내려오면요, 속으로 XX 할거 아닙니까? 그거 감안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사, 팔아 방송하는 거예요. KMW는 분봉을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밑으로 안 쳐지면 안 따라갑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밑으로 쳐져야 따라갑니다. 요 정도. 6만원에서 좀 많이 지지부진하죠. 6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저항권이에요, 6만원이. 자, 최근에 닥터K의 팀을 저는 팀K라 그렇게 칭하는데요. 상당히 행운이 많이 따랐다 생각합니다. 그죠? 셀트리온도 그죠? 여기 위에서 꼭대기에서 팔아먹고요. 27% 수익이 났고.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서 팔아먹었습니다. 상한가 세 방째. 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어저께는 KMW 20% 날라갔습니다. 그죠? 자, 최근에, 저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너무, 그죠? 그죠? 뭐 1, 2%가 아니라 20%짜리가 막 속출하니까, 여러분들도 상당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테 도움 되도록 많이 노력할게요.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국계 순매수 현황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은근슬쩍 10분 더 오버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장이 급변동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께 10분이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모르셨죠? 그죠? 셀트리온 일단 1위에 있습니다. 매수 1위. 나쁘지 않아요. 누군가 받아주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공매도가 살짝 받아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환매수로. 그죠? 카카오도 플러스 몇개 하이닉스의 오늘 좀 매도가 나오네. 그죠? 삼성전자를 사주고 하이닉스를 일단 던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어오죠? 닥터케이 뭐 샀다? 이거 안 봤거든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샀다고요. 그죠? 여기 호가에 사들어온 거 봤거든요. 그죠? 외국인 들어온 종목 관심 가집니다. 저는. 그죠? 지 아무리 좋아도 여기 포럼 안 사요. 기관 외국인 좀 들어오는 거 삽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죠? 닥터K한테 주식은 어떤 거 사면 될까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요. 요거까지 딱 동그라미 치놓고 말씀드릴게요.
닥터K에게 어떤 거 주식 살래? 이러면요. 첫 번째는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사겠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들어오는 거 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우선이니까요. 시장이 막 박살날 때 이럴 때 말고요. 시장이 적어도 아래꼬리나 빨간불 들어올 때 살랍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주식 투자의 대전제입니다. 그게. 그죠? 꼭대기에서 사는 거 아니라, 꼭대기에서 사는 거 아니라, 지지권에서 산다고요. 지지권에서. 여기서 얼마나 많이 사들어간 줄 알아요? 여기. 셀트리온 18만원권에서 많이 사들어갔어요. 사자마자 날랐거든요. 그죠? 미리 사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지지에서 사서 저항에서 팔고, 그죠? 수익은 잘 챙겨내고요. 손절은 미련 없이 하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오늘 마음속에 한번 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다시 살짝 반등합니다. 관심 업종은 뭐라 그랬습니까? 셀트리온 삼행제와 핀테크 5G를 했지 않습니까? 요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 별로 안 하죠, 그죠? 하이닉스 어저께 이야기해서 그렇지, 그죠? 셀트리온은 먹고도 많이 먹었으니까 그 의견 안 틀렸고요. 어저께 폭탄을 맞아서 그렇지, 그죠? 여기도 벌거치 않습니까? 그죠? 시장 판단과 어디로 순환매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특화가 닥터케인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더 이상 처지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한번 흔들기 세게 하고 난 다음에 나 죽지 않겠소 하고 딱 버티고 있거든요. 미국 선물도 1% 올라가고 있으니 오늘 반등 좀 하면서 그죠?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처진다 하더라도 오늘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면 상당히 곤란해지니까 저점을 이탈하고 있는데도 매수를 해 들어가면 절대 아니 된다. 강조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딱 달러 표시 있죠? 닥터케이에게 자발적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발음이 버벅거리네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오늘 목요일 맞죠? 오후 8시에 종목 상담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